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사실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야곱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초라한 노인의 인생 그대로 마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어서 외롭고 허무하게 끝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하는 구원입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에 가서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라. 야곱은 자녀들 불러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죽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한 고센 땅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집트 땅에 고센 땅에 묻지 말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에브론 땅에 묻으라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현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고백을. 내 인생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유언을 하는 야곱의 마음을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이스라엘이 목축하면서 살아나기에 좋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묻혀야지 자녀들도 종종 찾아올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보기에는 아니 누구라도 당장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당장의 좋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이 더 소중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에브론 땅 야곱에게는 자기 인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의 합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들이 살아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가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야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곱이 알고 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녀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려고 아이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날 현대의 가정의 문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언가 대화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많은 가정이 간절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나 엄마가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좀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야단을 치려고 어딘가 데려가서 겁을 주려고 너 나하고 얘기하자 라고 겁주는 것이 요즘 가정의 부모와 자식들 간 대화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와 나하고 대화한다는 겁부터 납니다. 피하고 싶어. 현대가정의 대화의 단절을 군대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화를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이 세대 차이라고 자녀들은 주장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부모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 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구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들이 즐기는 문화라는 것은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구세대라고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세대와 문화를 좁히고 그리고 가정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꿈만 같은 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은 심각한 가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공통분모로 하는 가정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 즐기는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그것이 그 가정의 공통분모가 된다면 그 가정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른 세대들의 신분이시고 자녀의 세대들도 살아서 하나님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른 세대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오늘날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세대 차이나 문화의 차이가 극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뿌리라는 것은,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가정의 뿌리가,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합니다 강조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셉을 위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의 의도 속에는 이 요셉의 신앙의 역사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한 그 승리의 비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형통함을 갖고 살았는가, 그 비결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축복 이외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이 요셉의 믿음의 열매가 담겨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농부인 것 같다. 요셉은 밤 위에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열매로 풍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샘물가에 심겨져 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요셉의 삶을 나무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는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심한 가뭄이 온다고 해도 샘물가에 뿌리를 심은 나무는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샘물가에 뿌리를 내린 포도나무였다라고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요셉은 영원히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요셉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었으니 날이 더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그를 부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여기서 뿌리가 물가로 뻗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뿌리가 물가로 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뿌리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나무가 성장하자면 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이 뿌리가 물가에 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물가로 뻗어서 할 것입니다. 물가로 잘 뻗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생각과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은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보이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로 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복된
요셉은 하나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공이나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관원들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 견고히 내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가난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삶에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힘이 있었고 요셉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왜 시련이 있습니까? 왜 고통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사실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간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워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에게도 사람들이 화살을 들이대면서 냉정하게 공격하고 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야훼 쏘는 화살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빠르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가르되었다. 야훼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강철이 있습니다. 이 강철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힘든 좋은 힘이 있는 철이라도 그 철 그대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철을 불에 담궈야 할 것입니다. 빨갛게 달 것은 또 망치로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빨갛게 달고 망치로 두드리는 순간은 아마도 이 철에게는 시련이 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달고 망치로 두드리고 나서야 이 철은 좋은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절 역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요셉의 다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 요셉을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도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고난과 시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시련이 닥쳐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을 손잡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내 손에 잡힌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내 손에 힘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25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이 25절 전반절에서 특별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목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하늘의 복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동행하시는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시면 두려움과 초조함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시면 이제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땅의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힘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부자가 되는 정치가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은 하나의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시련의 때보다 성공하고 난 뒤에 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도 남들처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고 나서 문제가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성공한 사람의 결과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요셉은 성공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형제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공을 했어도 가진 자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하나님의 일에 도움으로 사용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굶주린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신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재주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누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누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숨을 거둡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침대 위에 올려 하고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 무슨 의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발에 자꾸 죄악된 세상으로 빠질 때 그때마다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충만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에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도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도록 샘물에 뿌리를 내고 사는 삶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받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으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